맞사위 박완서. 나는 몇 가지의 미신을 믿고 있었고 거기 따른 금기를 지키기에 엄격했다. 이를테면 신발을 바꿔 신으면 손재수가 있다든지, 날이 저문 후에 남에게 물이나 돈을 내주는 일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든지, 8월에 문창호지를 바르면 좀도둑이 든다든지 따위 금기를 절대적인 믿음으로 지켰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무신을 사자마자 우선 신바닥에 송곳으로 별표나 X표를 새기고도 미심 적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잔치집 같은 데라도 갈라치면 아예 보자기를 준비해가지고 가 신발을 싸서 귀중품처럼 끼고 다녔고, 예고도 없이 걸핏하면 수돗물이 끊기기 일쑤인 변두리 동네라 미리미리 물을 받아놓지 않은 칠칠치 못한 옆에 애들이 다 저녁 때 바퀴스를 덜그럭대며 저녁밥질 물 구걸을 와서 대문을 흔들어대는 일이 잦았지만, 나는 한 드럼통이나 받아놓은 물에서 단 한 바가지의 물도 퍼주는 일이 없었다. 더러는 욕도 먹는 눈치였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문간방에 새해든 여자가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 발을 동동 구르며 물 한 통을 애걸해도 막무가내였을 뿐 아니라 혹시나 훔쳐라도 갈까봐 뚜껑 단속을 단단히 하고도 마음이 안 놓여 문틈으로 망을 보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안 됐다거나 미안쩍다 하거나 하는 뉘우침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 일을 거의 종교적인 엄숙으로 감당했다. 물론 나는 그 밖에도 많은 미신적인 금기나 비법을 알고 있었다. 해가 진 후 빨래방망이질을 하면 동네 노인네가 죽는다느니, 임신하고 아궁이를 고치면 뱃속의 애가 언청이가 돼서 태어난다느니, 그 밖에도 눈다리끼 고치는 비결에서부터 씨앗을 감쪽같이 떼버리는 비법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미신적인 비법과 금기를 알고 있었지만, 나는 재수에 관한 미신을 제외한 어떠한 미신도 전혀 신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한 번도 거기 구애됨이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였다. 내가 믿는 미신은 오직 재수, 즉 재운에 관한 미신뿐이었다. 재운만큼은 과학을 초월한 불가사의였기 때문이다. 재수란 도깨비의 엉덩바람보다도 더 걷잡을 수 없이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그 운맞이엔 필시 주술적인 신비한 낌새가 있을 테고, 고무신짝이나 물 한 바가지에 그 낌새가 있을지 누가 아나. 그러니까 난 그것을 놓칠 수 없었다. 요컨대 나는 재수가 좋아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그러나 여지껏 별로 재수가 좋아보지는 못했던 것이다. 나에겐 세 딸이 있었고 그중 맏딸이 관연에 갔다. 누구든지 부잣집 만며느리감이라고 칭찬이 자자했고, 남들이 그런 칭찬이 아니더라도 맏사위를 잘 봐야 내리 잘 본다거니, 한 집 사위 한 동쿨에 연다거니 하는 미신을 굳게 믿는 나는 맏사위만큼은 어떻든 부자 사위를 봤으면 하고 조바심을 했다. 어쩌면 나는 사위를 보는 일에서조차 그 재수라는 것의 야릇한 눈치를 살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초에 내가 바란 사위감은 의사 사위였다. 우리가 사는 변두리 동네에 제법 반반한 집들이 들어서게 되고 번화해지고 할 즈음, 구멍가게나 하면 마땅할 허술한 가게터에 페인트가 칠해지고 문짝이나 새로 해달고 소화관이, 산부인과니 간판만 붙였다 하면 몇 해 안 가서 대리석 조각을 희번드르르 붙인 3, 4층짜리 병원 겸 살림집이 신축되고, 새파랗던 젊은 의사는 박사님이 되어 제법 관록이 붙고, 베란다에는 페추니아 화분이 촘촘히 늘어놓이고, 나는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빨리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기분이란 나무 일이라도 절로 신바람이 나고, 그러다간 샘이 나고, 공연히 욕도 좀 해주고 싶은가 하면 아첨도 떨고 싶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맏딸애에게 말끝마다 내 장차 신랑감은 의사여야 한다, 의사여야 되고 말고 하고 공갈을 쳤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을 졸업하고 양장점에 근무하게 되고
자꾸만 예뻐지고 자꾸만 멋쟁이가 되고 자꾸만 나이를 먹고 그래도 좀처럼 딸이 의사와 사귈 기회는 오지 않았다. 딸은 건강했고 우리 식구도 다 건강했고 웬만큼 아픈 것은 매 약으로 치료하고 있으니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리 없고 그렇다고 가운을 양장점에서 맞추는 멋쟁이 의사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딸은 갈수록 예뻐졌다. 저 나이에 저 고운 태를 봐주는 남자 하나 없는 양장점 속에서 썩이다니. 나는 초조한 김에 확고부동한 결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 거 꼭 의사 아니면 어떠니? 그 재벌의 아들도 괜찮더라. 너도 봤지? 새엄마에 나오는 지혜 말이다. 걔 시집을 얼마나 잘 갔니? 인식이 걔가 그렇게 꺼벙하고 만만해 봬도 대회사 사장이 아니니. 그야 다 지혜 아버지 덕이지만 말이야. 너도 그 지혜만 못한 게 뭐 있니? 인물로 보나 마음씨로 보나 마음씨야 네가 월등났지. 나는 지혜가 마치 내 조카 딸쯤 되는 것처럼 조카 딸보다는 자기 딸이 좀 더 잘 살길 바라는 극성 많고 샘 많은 여편네가 되어 열을 올렸다. 엄마도 참 주책이야. 내가 뭐 엄마처럼 의사신랑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라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애미한테 저 기집애 한다는 소리 좀 봐. 뭐 주책?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쯧쯧. 글쎄 알았다니까요. 저도 생각이 있으니 좀 가만히 계세요. 딸은 입을 꼭 다물고 다시는 무슨 말을 더 붙여볼 수도 없이 쌀쌀하게 굴었다. 그럴 때의 딸은 딸 같지 않고 꼭 남남끼리 같았다. 딸은 평소에도 깔끔하고 말수가 적고 온순한 듯하면서도 앙큼한 데가 있었다. 딸이 나에게 맞대놓고 그런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 성미로 봐서 아마 나 같은 수다쟁이를 제일 싫어하고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딸의 인물은 나를 많이 닮았는데 꽁생원이고 답답한 소갈머리는 꼭 지희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그래 그런지 딸은 나보다는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부녀끼리 남들처럼 제법 아기자기 다정하게 구는 건 아니었다. 부녀가 똑같이 말을 아끼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서로 긴 말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참 별꼴들이었다. 돈도 안 드는 말을 아끼다니. 나는 돈과 돈 들인 물건들을 너무너무 아껴야 하는 생활에서 오는 누적된 욕구 불만을 카타르시스하는 유일한 방법을 요설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부녀를 약간 안이꼽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도 부녀는 짧은 말로 제법 긴 의사소통까지도 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길고 긴 넋두리로도 도저히 도달 못하는 상태. 의기투합이랄까 이런 상태에 이들 부녀는 짧은 대화 끝에도 쉽사리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눈치로 알고 있었다. 신문을 보면서 아버지가 한심하군 참. 딸이 네 참. 혹은 딸이 먼저 참 걱정이에요. 아버지 누가 아니래니. 좀 늦게 들어온 딸을 보고 아버지가 늦었구나. 네 좀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런, 거 잘 됐구나. 아침에 나란히 출근하면서 아버지가 오늘 아침 예쁘구나. 고마워요, 아빠. 아빠에게 오늘 행운이. 너에게도. 대강 이 정도였다. 꼭 암호 같아서 나는 기분이 나쁠 지경이었다. 그뿐일까. 딸은 또 아버지의 낮은 신음소리, 한숨, 안색, 담배 피우는 모습 등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려 드려야 하는지, 허리를 밟아 드려야 하는지,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하는지를 단번에 판단했고, 그 판단은 정확해서 아버지를 그지없이 만족시키는 모양이었다. 그런 내 딸이 내 속셈을 눈치 못 챘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앙큼스럽게 내 간섭을 뿌리치는 걸 보면 반드시 제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을 것 같았다. 혹시 좋아 지내는 남자라도? 그러나 이런 의혹이란 관연한 딸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쯤 가져보는 걱정 반 기대 반의 의혹일 뿐 딱히 짚이는 데가 있는 건 아니었다. 도대체 양장점 속에서 사귈 수 있는 남자의 부류에 대해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의사나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몹시 걱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가 의사나 텔레비전 연속극 속의 재벌의 아들을 둘러댔던 것은 내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유족한 족속의 본보기가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 생활 주변이란 고장은 그렇게 보잘것없이 답답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내 사회는 의사나 재벌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웬만큼 부자면 됐다. 큰 마음 먹고 다시 한번 양보를 하면 현재 부자가 아니더라도 장래성이 있으면 됐다. 내가 말하는 장래성이란 물론 빨리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장래성을 의미했다. 아, 나는 좀 더 솔직해야겠다. 나는 내 딸이 저희 아버지, 즉 내 남편을 닮은 남자와 좋아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럴 가능성이란 네 집 딸에게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딸에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난 남성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아버지를 닮은 남성을 미래의 남편감으로 몽상하는 건 극히 자연스러웠다. 더구나 우리 집처럼 다정한 부녀간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한층 농후해질 거고 나는 그것을 막아야 했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내 의무였다. 박봉으로 결혼을 해서 새집에서 전셋집으로 아이를 낳고 공부를 시키고 텔레비전을 사고 냉장고를 사고 드디어 날림집이나마 내 집이라고 코딱지만한 블록집을 장만하고 하는 노고와 내 피부의 지긋지긋함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인 내 딸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의무였다. 내 딸은 거의 병적이다시피 깨끗한 것을 좋아했다. 자주 목욕을 하고 자주 머리를 감고 깔끔치 못한 제 동생들과 싸우고 제 방을 털고 닦고 노는 날이면 유리창 닦고 행주 삶고 그릇 닦고 구석구석을 털어내고 쓸어내고 부산을 떨었다. 나는 이런 기회도 잘 파고들었다. 너 청결 좋아하는 건 좋지만 행여 청빈 좋아할라. 세상 거짓말 중 청빈이란 거짓말처럼 악랄한 거짓말이 또 있는 줄 아니? 모순이란 말이 창과 방패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건 너도 알지? 창과 방패의 관계보다 더 모순된 관계가 청과 빈의 관계야. 그야 청빈이란 말이 생겨났을 때만 해도 사정이 지금하고는 달랐겠지. 사람 사는 일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고 멋이라는 게 있었고 호랑이가 담배 먹는 일도 있었을 때였을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어떻게 청과 빈이 공존할 수 있니? 우선 가난하면 집값이 싼 빈촌에 살아야 돼. 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빈촌인 줄 알지만 여긴 그래도 신흥주택가야. 정작 빈촌을 내 따위가 상상이나 할라. 생전 쓰레기를 쳐가나 똥을 퍼가나 하수도가 있나 수도물이 나오나 거기에 어떻게 청이 있니? 내가 쟤 아무리 쓸고 닦아봐라. 걸레는 어따 빨고 똥 안 누고 살 재주 있나? 파리는 윙윙대지. 한 집에서 두세 가구가 아귀다툼에 애새낀 와글대지. 비나 한바탕 쏟아지면 길바닥에 똥 퍼다 버리는 게 대청소고. 그리고도 어느 아가리가 청빈 찾을까? 구태여 빈촌까지 갈 것 없이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올 때 갈 데 없고 돈은 50원밖에 없어 봐라. 내가 청을 찾게 되나? 될 수 있는 대로 더러운 뒷골목에 냄새 고약한 노점 국밥집을 찾을걸? 값싸고 분량 많은 음식을 취하려니 그럴 수밖에. 썩은 말벽닭이건 썩은 개고기건 족보 따질 것 없이 감지덕지할걸? 배고프다는 게 그런 거야. 찡그리긴 왜 찡그려? 설마라고? 아니, 몇 달 묵은 소가죽으로 국 끓여 팔아먹은 일이 없었다고? 그런 끔찍한 일은 있었고 그걸 사먹은 게 누구였겠니? 빈민이야, 빈민. 그래도 청빈이 있어? 너 왜 그런 얼굴을 하고 날 보니? 진린계로구나. 그렇지만 정작 진릴 소린 이제부터야. 우리 사는 것, 우리 먹는 걸 보고 지금 내가 진저리 치듯이 진저리를 치고
구역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야. 더 청결하고 그야말로 티끌 하나 없이 으리으리하고 반짝반짝하는 완전 무균 상태의 생활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 생활에서 보면 네가 좋아하는 돼지 비계놓고 끓인 김치찌개가 바로 썩은 소가죽국에 해당되는 거야. 내가 쓸고 닦고 털고 훔친 살림살이가 구더기 밑살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도 청빈이 있겠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줄 아니? 행여, 내가 가난뱅이하고 연애 걸까봐 그러는 거야. 가난뱅이라면 몸서리가 나서 하는 소리야. 나도 한창 땐 너만큼 안 예뻤는 줄 아니? 누구나 탐을 내고 샘을 냈지. 그런데 어쩌다 가난뱅이 남편 만나 봉두 남발로 고생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귀부인이 따로 있는 줄 아니? 돈이 불러줘도 되고 귀부인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 연애를 걸려거든 우선. 나는 이런 말이라면 힘 안 들이고 하루 종일도 짓거릴 수 있었는데 딸려는 귀를 막더니 자리까지 피해버려 중단되고 말았다. 나는 그 후에도 종종 기회 있는 대로 딸에게 비슷한 장황한 연설을 했다. 그런데 내 이런 연설이 딸에게 얼마만큼이나 먹혀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영 자신이 없었다. 딸은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들었다. 핀잔을 줄여들지도 않고 얼굴에 어떤 혐오감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얌전히 들어주고 있었다. 도리어 실증은 나에게 먼저 왔다. 나는 연설을 하다가도 울컥울컥 구역질 같은 혐오감을 내 연설에서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는 빚 없이 친한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만나달라는 거였다. 나는 한편 반갑고 한편 가슴이 두근댔다. 마치 내 처녀적 맞선 볼 나를 받아놓은 때보다 더 가슴이 두근댔다. 친하다니? 친하면 어느 만큼 친한 거냐고. 나는 우선 그것부터 따졌다. 엄마만 좋다면 결혼하고 싶어요. 딸의 대답은 간결했다. 딸은 결혼이란 말을 어찌나 기술적으로 가볍게 발음했던지 나까지도 결혼이라는 게 일생의 중대사라는 걸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요것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는 안 될걸? 하고 나는 마음을 다져먹었다. 넌 시집 가는 걸 무슨 소풍 가는 것쯤으로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이다만 그런 게 아니야. 인륜 대사야. 더구나 넌 맞다리야. 맞사위를 잘 봐야 내리 잘 볼 수 있다는 건 너도 알지? 내 책임이 그만큼 무거운 거야. 그리고 참 너희 아버지가 행여나 연애 결혼을 찬성하실라. 아마 펄펄 뛰실걸. 이 문제에 남편을 끌어들인 것은 딸에게 겁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적인 공갈이었다. 딸은 자기의 결혼에 있어서 부모가 차지할 수 있는 소임을 엑스트라 정도로 얕잡고 있음이 분명했고 나는 딸의 그런 방자한 소갈머리가 얄미워서라도 회방을 놀고 싶었다. 그러나 딸은 생긋 웃으며 엄마, 그건 염려 마. 아버지하고는 벌써 얘기가 돼 있어요. 만나보신 일까지 있는 걸. 정식으로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나는 내가 완전히 이들 부녀에 의해 골탕을 먹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은 이미 꾸며진 것이다. 날 보고 만나보라고 한 건 다만 각본상의 형식일 뿐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황망히 남자의 사주를 물어보고 딸이 나이밖에 모른다고 하자 당장 알아오라고 아무리 내가 좋대도 궁합을 맞춰봐서 안 맞으면 이 결혼은 못하는 줄 알라고 공갈을 치고 대관절 돈은 있는 남자냐 한 달에 얼마나 버는 남자냐고 당조짐을 해도 딸이 시원히 대답을 안 하자 흥 보나마나 가난뱅이구나 가난뱅이야 가난뱅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글강외듯 했는데도 지금 와서 가난뱅이를 끌어들이려고 해?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고 말고 또 한 번 공갈을 쳤다. 그러나 엑스트라의 공갈쯤 아랑곳 없이 일은 진행돼 갔다. 사위감을 데려다 상면할 날도 정해졌다. 내가 만나보고 승낙만 하면 약혼식은 생략하고 곧 날마다 결혼을 하겠다니. 내가 만나보는 날이 곧 약혼날과 무엇이 다르랴?
사육감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난뱅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합은 썩 좋았다. 딸이 받을 복이 있어 결혼만 하면 재산이 불 일어나듯 인다는 것이었다. 사주쟁이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하, 이런 게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거요. 선생님, 그게 정말이에요? 틀림없는 거죠? 나는 사주쟁이에게 바싹 무릎을 들이대고 같이 좋아했다. 양장점에서도 연애를 하다니. 나는 딸이 신통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남자는 미술대학 졸업생으로 조각을 전공했는데 재학 중 아르바이트로 여자용 액세서리를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다 양장점 양품점에다 팔았었고 그러다가 딸과 알게 된 모양이었다. 원, 남자가 뭘 해먹을 게 없어서 좀스럽고 따분하게 여자들 뿌로치나 단추를 새기다니. 사육감으로 천부당 만부당 했으나 딸의 나이도 있고 더군다나 고명한 사주쟁이의 철석 같은 보장이 있고 보니 그런대로 나는 만족했다. 사육감을 데려다 볼 날을 받아놓고 도배도 하고 나박김치, 장김치도 담고 나는 신바람이 났다. 나는 아직 보지도 못한 사육감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 녀석은 의사도 재벌의 아들도 아닌데도 그 녀석이 내 딸을 꼬였을 생각을 하면 귀엽고 대견한 생각이 절로 나서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저절로 입이 벙글벙글 해버려졌다. 내 딸이 시집을 간다. 내 딸이 시집을 간다. 생각할수록 즐겁고 신바람이나 콧노래라도 흥얼거리고 싶었다. 당신이 시집을 가오? 요새 부쩍 들떠가지고 안 내던 모양까지 내니? 하고 남편이 나를 놀렸다. 남편도 딸의 결혼이 별 말썽 없이 진행돼가는 것이 다행스러운 모양이었다. 집안이 온통 축제 기분에 휩싸였다. 연애하는 젊은이가 있는 집은 마치 라일락이 있는 5월의 뜨락 같다고나 할까. 분위기가 그지없이 감미롭고 선정적으로 돼갔다. 꽁생원으로 허튼 소리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남편조차 곧잘 애들 앞인 것도 아랑곳없이 나한테 실없는 수작을 걸고 나 또한 술집 작부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던 짙은 교태를 떨어보기도 했다. 딸의 청춘이 부럽고 대견한 나머지 우리도 흉내를 내는 셈인지 아무튼 주책이었지만 즐거운 주책이었다.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사위가 가난뱅이란 생각이 떠오르면 근심이 돼 딸에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난뱅인가를 떠보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 그 사람은 학교를 졸업했으면 어디 취직을 할 것이지. 여지껏 여자들 노리게 만드는 걸로 소일을 하니 그까지 걸로 얼마나 벌겠다고. 그건 부업이고 본업은 조각이에요. 자기가 대학에서 그걸 전공했으니까. 그래, 본업에서 얼마나 버니? 아직은 별로 못 벌지만 장차 유명해지면 돈도 벌겠지 뭐. 아무튼 그인 예술가예요.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암 달라야지. 그렇지만 남자가 원 여자 노리개나 만든 데서야. 그게 어때서요? 그이가 만든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면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이 건 비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그럽게 웃었다.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딸이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해 있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 새침대기가. 그까짓껏 부자 아니면 어떤가? 저희들 의초 좋으면 그게 제일이지. 나는 다시 즐거운 공상을 시작한다. 새빵은 말고 어떻게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얻었으면 딸은 얼마나 아기자기 알뜰살뜰 살림을 꾸밀까. 술을 놓은 에이프런을 두르고 꽃무늬가 있는 예쁜 범낭 냄비에 찌개를 끓이고 식탁엔 꽃을 꽂고 창에는 하늘하늘하는 고운 커튼을 치고 참 베란다엔 절대로 장독은 놓지 말라고 해야지. 귀찮아도 장은 내가 맛있게 담가서 퍼다 줘야지. 그리고 베란다엔 철 따라 예쁜 화분을 늘어놓게 해야지. 구중중하고 너절하고도 살림에 필요한 건 다 친정에 갖다 맡겨놓으라고 해야지. 저희들은 동화처럼 소꿉장난처럼 살라고 해야지.
나는 자주자주 이 깨가 쏟아지는 소꿉장난에 불청객이 돼야지. 참 잊을 뻔했지. 그들은 아기를 낳을 게 아닌가. 예쁜 아기를. 난 외할머니가 되는 거다. 내 손자는 얼마나 예쁠까? 난 그놈을 귀여워만 하면 되는 거다.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귀여워만 하면 되는 거다. 나는 그놈을 유모차에 태우고 아파트 광장을 산책해야지. 누구든지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볼 거야. 어머머, 어쩜 저렇게 예쁜 아기가 있을까? 여지껏 아기를 못 가진 부부는 셈이 나서 부부싸움을 대판 벌이겠지. 그리고 아이는 낳지 말자고, 아이 낳는 대신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서 돈을 눈사람처럼 불리자고 철석같이 맹세한 부부는 그날로 변심을 하고 말 거야. 아이를 낳는 일을 돈을 모으는 일로 대신하려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깜짝 놀라 깨달을 거야. 아, 그놈을 유모차에 태우고 난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할까? 난 그놈을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다. 아무 책임도 없이.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드디어 사윗감이 오는 날이 되었다. 나는 아침부터 서둘러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쁜 그릇들을 꺼내고 정성과 솜씨를 다 부려 음식을 장만했다. 딸은 그이가 뭐 먹으러 오나? 하면서 부엌일을 거들려 하지 않았다. 아마 겸연쩍어서 그럴 것이다. 나는 딸을 미장원으로 쫓았다. 각별히 예쁘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일렀다. 미장원에 다녀온 딸에게 한복을 입혔다. 처음 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만나던 사람인데 쑥스럽게 무슨 치장이냐고 막무가내 안 입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입혔다. 딸이 양장점에 다니긴 하지만 역시 옷은 한복이 옷이었다. 분홍 한복을 입은 딸은 날개만 있으면 선녀였다. 올드 미스 티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나는 괜히 콧마루가 시큰했다. 코를 팽 풀고 주르르 미장원으로 갔다. 나도 오래간만에 머리를 만지고 돌아와 화장도 좀 짙게 하고 가지고 있는 옷 중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정각에 사윗감이 왔다. 그는 어깨가 벌고 키도 크고 얼굴도 훤했다. 여자 노리개를 파고 새기고 할 좁쌀맞은 상이 아니었다. 미구에 훌륭하게 되고 유명해질 건 뻔했다. 그는 허둥지둥하는 나를 부축해서 앉히더니 너부죽이 절을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콧마루가 시큰했다. 편히 앉게, 편히 앉아. 나는 엉거주춤 앉은 사위에게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었다. 실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별로 썼는데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났다. 다만 나란히 앉은 두 젊은이가 사주쟁이 말짝으로 천생연분으로 잘 어울려 보여 대견하고 고맙고 그래서 눈물과 웃음이 함께 났다. 참, 내 정신 좀 봐. 나는 부엌으로 나와 다시 한번 코를 풀고 상을 봤다. 즐거웠다. 그리고도 조심스러웠다. 사위는 백년손이랬는데 행여 소홀함이 있을라 데울 건 데우고 간을 다시 보고 해서 상을 들여갔다. 나는 사위의 건강한 식욕을 대견하게 지켜봤다. 그는 가끔 내 음식 솜씨를 칭찬하는 예절까지 빠뜨리지 않고 먹음직스럽게 잘 먹어주었다. 나는 흐뭇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든다는 젊은이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나는 귀여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보고 또 봤다. 이미 가난뱅이라는 게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 끔찍이 대단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 우리 방해가 있을게요. 글쎄 벌써 단둘이만 있고 싶은지 내가 무슨 주책이라도 떨까봐 겁이 나는지 식사가 끝나자 딸은 곧 제 방으로 가려들었다. 뒷방만한 조그만 방에 둘은 문을 꼭 닫고 들어앉았다. 딸의 방 앞 대돌에 나란히 놓인 분홍 고무신과 칠피 구두에서 오는 연상은 그것이 비록 딸과 딸의 신랑감으로 허락된 남자의 것일지라도 중국집 구석방 앞에 놓인 남녀 신발에서 오는 연상과 과히 다르지 않게 점잖지 못하다.
나는 부랴부랴 커피를 끓이고 과일을 깎는다. 방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미리 회방놓을 생각도 있었고 요새 젊은이는 어떤 미래를 속삭일까 하는 호기심도 없지 않았다. 방문 앞에 가서 곧 기침을 하고 차를 디밀까 잠깐 엿들을까 망설이는데 딸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린다. 나는 별 수 없이 엿듣고 만다. 우리 엄마 유우가 마음에 들었나 봐. 엄만 순진하기가 꼭 애기 같다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자 사회 타령을 그렇게 하더니 언제 그랬더냐야. 그렇지만 난 달라. 난 애초에 신데렐라의 꿈도 안 꿨지만 유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는 것도 아냐. 나는 내 분수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분수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 유우가 걸린 거야. 나라고 부자 싫어하고 예술 좋아한다고 오해하지 마. 그러니 결혼하면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약속한 대로 취직운동에 발벗고 나설 것. 알았지? 뜨내기 수입 가지고 어떻게 생활 설계를 해? 안 그래? 나도 계속해서 직장 안 고만둘 거야. 애기도 당분간 낳을 수 없어. 둘이 열심히 벌어 집 사고 최소한의 문화시설은 갖춰야 할 게 아냐. 부자는 안 바란다 치더라도 남들이 다 갖춘 최저한의 생활 조건은 갖춰야 할 게 아냐. 나 같은 여자 만난 거 고맙거든. 예술이고 나발이고 집어쳐. 원 세상에 이런 미러도 있을까? 나는 놀라서 찻잔을 덜그덕대며 찔끔 엎지르고 그 바람에 방문이 열렸다. 나는 황급히 내 가엾고 귀여운 사위를 눈으로 찾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 없었다. 거기 윗목에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아있는 건 내 사위가 아니라 내 남편이었다. 실제의 나이보다 더 들어베고 어깨가 축 처지고 어릿어릿하고 비실비실하고 멍청하고 비굴하고 소심하고 슬프게 찌든 남편이 거기 있었다. 30년이나 같이 산 남편이지만 이때처럼 곰곰 바라다 보긴 처음이었다. 진짜로 그가 거기 있대도 그렇게 분명한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너무 재미있었죠? 저는 시트콤이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 것 같이 그 상황을 TV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위가 그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엄마의 태도와 식사 후에 딸의 방에서 딸이 예비사위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읽다가 하마터면 소리내서 웃을 뻔했어요. 엄마는 지금까지 노심초사 딸이 가난뱅이와 결혼할까봐 걱정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진짜 가난한 예술가를 데려온다니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궁합은 좋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태세전환이 180도로 바뀝니다. 혼자서 하는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치더니 이젠 만나지도 않은 사위가 얼마나 귀엽게 생각되는지 본인이 더 설레어야 합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저는 더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말로는 딸이 부자와 결혼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바란다고 했지만 역시 엄마가 진정 바란 것은 딸의 행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행복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딸이 예비 사위에게 하는 말을 듣고 엄마가 하는 행동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나는 황급히 내 가엾고 귀여운 사위를 눈으로 찾았다. 근데 거기엔 자기 남편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전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쥐잡듯 잡돌이 하듯이 딸도 사위에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딸은 엄마와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 사위의 모습에서 불현듯 자기 남편이 보인 건 아마도 이제서야 자기가 남편에게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묘한 반전이었죠. 이래서 박완서 작가를 최고라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으셨죠? 가끔씩 기분이 가라앉아서 우울할 때 한 번씩 오셔서 들으시면
기분을 좀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맞서이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4위) 이무영. 통 못 채셨어요? 그런 눈치를?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말을 하는 것이 아내의 버릇이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돌아다 보려니까 아내는 마구리도 빠진 헌 메꼬모자에 모기장을 어깨까지 뒤집어 쓰고는 몸이 달아서 왕봉을 찾고 있다. 언제 누가 얘기를 걸었더냐 싶게 소광 양귀퉁이를 엄지와 둘째 손가락으로 가벼이 들고 뒤적인다. 이제 아주 손에 익은 솜씨다. 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고 끄무레한 날씨 탓도 있기는 하지만 적의 본거지를 발견한 전투기처럼 아내의 머리를 에워싸고 법석이다. 그도 아내의 그런 물음에는 언제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버릇이 되어 있는 터라 그저 응? 코대답을 하고는 날로 파래가기는 하면서도 어딘지 아직 여름다운 하늘의 뜬 구름을 지칠 줄 모르고 바라다보고 있었다. 우수 때부터 물이 못나게 일을 한 농부들도 밭거지도 대충 끝내고 논물도 빼고서 한숨 돌릴 무렵에 어느 날 오후였다. 하늘도 가을다워 여름의 그 초조해야 하는 기색이 없다. 그것은 마치 한가로운 소떼들이 끝없는 대초원을 유유히 거닐며 풀을 뜯고 있는 그림에 흰 구름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향취 있는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20개의 16전짜리밖에 없었다. 그래도 꿀처럼 달다. 요 맛이라니. 아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눈치더니 다시 소광으로 눈을 옮기다가 아이 따고라 소리를 친다. 한방 쐰 모양이다. 한낮에 봤어야 할걸. 아이그 아퍼 하면서도 열심히 찾더니 있어요 있어. 그러면 그렇지. 죽었을 린 없거든. 하고 왕봉을 알려준다. 그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내는 소초를 한 장 한 장 되짚어 넣으면서 제 딴에는 아까 이야기의 계속인 듯이 남 선생님 요새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한다. 수상타니 뭐가? 그래요? 그럼 나만 괜히 그렇게 봤나? 하고 다소 굳어지더니만 금방 또 그래도 좀 수상해 하면서 차근차근히 소광 간격을 골라서 뚜껑을 덮고 뒤집어 썼던 모기장과 메꿔모자를 벗어놓는다. 덩치가 큰 요량해서는 귀엽도록 잽싸게 몸을 다룬다. 땀에 앞머리가 쩍 달라붙은 것을 긁어넘기면서 아내는 또 남 선생님 말이에요. 요새 아주 명랑해진 것 같잖아요. 나 뵈매 그런 것 같아. 요새라니? 언제부터? 요 한 일주일째? 글쎄, 나 보면 별로 그런 티도 없어 보이는구만서도 뭐 눈치를 챘나? 눈치는 무슨 눈치? 꼭 째인 희다 못해서 파란 이를 보이며 빗죽 웃는다. 입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하는 식의 웃음이었다. 그는 며칠 전에도 아내한테서 한번 그런 의미의 말을 들은 일이 있는 터라 반드시 뭐 있었구나 싶어 남의 최근 행동을 이리저리 뒹굴려 보았으나 통 수상한 데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더러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있느냐 해도 생글 웃고만 있다. 남이란 두어 달 전부터 그한테 와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그의 친구다.
중학 때부터 지독한 공부꾼이어서 대학까지 사뭇 우등으로 버틴 수재였다. 소위 수재형이란 대개 그렇지만 얼굴이 하얗고 희고 손은 마치 장마철의 수박덩굴처럼 베리베리했다. 장난하느라고 아침 햇살에 비춰보면 뼈대는 그렇지도 않지만 노란 털이 까칠하게 선 것이 일종의 측은한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옷을 차리고 나서면 그렇지도 않지만 내복만 입었을 때 보면 애련하도록 뼈가 들여다 보이는 새 가슴에다 멀쭉하게 긴 동체라든지 목젖뼈가 쑥 붉어진 껑충한 긴 목하며 보기에도 딱할 정도다. 법문학부를 나오는 길로 어떤 중학교에 취직을 하더니 그 들고 파는 데가 펄펄 뛰는 중학생들의 거의 만적인 추진력에 기가 질리어서인지 1년 전에 비교적 시간이 있는 여자 전문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교육학 강의만을 맡은 터라 그렇게 고되지도 않은 모양이면서도 고질인 위병이 덧치어 위궤양이 되었는데 소화불량쯤은 좋은 편이요. 가끔 혈담을 뱉는 일까지 있었다. 위가 아프기 시작할 때 보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이를 악문다.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서 그 무슨 인간 최대의 시련이나 받는 것 같다. 그가 마침 한 3년 전부터 서울서 100리가량 떨어진 산중에로 이사를 온 터라. 하루는 서울 갔던 길에 산간 전지 요양을 권해보았던 것이다. 글쎄, 그래볼까? 하긴 A 박사 말을 들으면 위도 위지만 폐가 어떨까 겁이 난다고도 그러고 폐스럽지 않겠나? 오게!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기차 정거장에서 심리나 되고 물이 있나 경치가 좋은가 실로 보잘데없는 평범한 상간인 것을 소설 쓰는 사람의 독특한 과장으로 마치 서서히 계곡이나 되는 듯이 풍을 치는 바람에 서울서 나서 서울서 큰 남은 회가 동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좋은 데면 내일이라도 가도 좋으니 같이 가자고 서둘렀다. 처자가 있는 것도 아니요. 집안 살림을 통 맡아보아주는 동생 내외에 누이까지 있는 터고 학교도 벌써 두 달째나 쉬고 있는지라 남의 어머님도 제발 좀 데리고 가달라는 것이었다. 처자가 딸려놓으면 이런 짓도 하기 어렵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30이 지나도록 독신으로 있는 것이 오늘의 요양을 위해서였기나 하는 것처럼 남은 이런 말을 하며 이튿날 그를 따라온 것이었다. 한 열흘 지나는 동안에 남은 훨씬 좋아졌다. 죽도 별로 먹지 않던 남은 하루 한 끼씩은 밥도 먹었고 미열도 좀 뜨음해졌다. 평범한 산과 숲에 정도 붙이었는지 조반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즐기었다. 이제 궁촌이 아주 마음에 드네. 이만하면 여기 어디 집이라도 한 채 짓고 영주할 수도 있을 것 같으이. 부디 그러게. 우리도 고적하지 않고 자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걸세. 어머니? 어머니는 안 돼. 지극히 귀족적이니까.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밥도 두 끼씩 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궁촌 특산인 수박통을 들고 서울 집에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서울로 가게 놀았던 남이 갑자기 정말 밭둑이라도 사서 집이나 짓고 여기 영주하고 싶다고 천연덕스럽게 서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아침에도 낚시질을 가면서 집터를 하나 물색해달라 한 일이 있기에 아내가 말하는 것도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려니쯤 생각했다. 명랑해진 것은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남이 잡아온 피리를 기름에 튀겨 저녁을 먹고 나서 나무토막으로 만든 걸상을 뜰 코스모스밭 앞에 내어다 놓더니 남은 정말 집터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다. 우선 아쉬운 대로 논 연화문 맞이기하고 밭 하루가리만 구해서 농사도 짓고 초과라도 좋으니 조촐하게 집도 짓겠다. 석유를 구하기가 힘드니 가스 등을 사다 켜느니 설계가 그럴듯하다. 화초와 나무도 100원만 던지면 쏠쏠히 구하겠더라.
그렇지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목욕탕만은 만들고 싶다. 지금 쇠가만은 구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나무통이면 대수냐. 남은 가을의 별 하늘을 쳐다보며 외듯이 이렇게 늘어놓고 있었다. 이 사람이 미쳤나? 그는 할 수 없이 웃어버렸다. 미치긴 왜? 남은 좀 의외라는 듯이 그를 꾹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하긴 자네가 들으면 우습겠지. 하지만 난 진정일세. 지금까진 몰랐는데 딱 떠나자고 드니까 공천이 여간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아지네. 순박한 사람들 하며 모략이 없는 산과 들, 그 숱한 꾀꼬리 좀 보라고. 저 고운 감나무 가지를. 난 공천에 와서 정말 자연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았네. 자연의 너그러움을. 농부들도 이젠 여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 어머니도 참 그랬지. 자니한테 아직 보고를 못했네만 어머니하고도 의논했네. 허, 벌써 거기까지? 그가 호들갑스럽게 놀라 보이니까 남은 가볍게. 의논이랄 건 없고 귀뜸만 했지. 그러고 보면 내가 완전히 졌는 걸. 무엇이? 그럼 부인이 뭐라고 그러시던가? 그가 그렇다고 웃으니까 남은 질겁을 하며 달구쳤다. 무슨 소릴? 응? 뭐라고 그러시던가? 아니, 별말이 아니라 요새 자네가 갑자기 아주 명랑해졌다고 그러대나? 그래? 흥, 할 수 없군. 역시 여자의 눈은 업수이 못하겠는걸. 남은 공짜가 있다는 듯이 멋쩍게 웃는다. 그 웃음이 또 여간 어색지 않다. 남도 자기의 웃음이 어색했음을 깨달았는지 뜰나막신 뒤꿈치로 땅을 통통 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벌리 밤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이 30이나 된 위인이 그만 일에 그렇게 당황해야 하는가 생각하니 그는 일종 귀여운 마음까지 들었다. 바로 10여일 전 일이지만 남한테 여자 손님이 하나 온 일이 있었다. 같은 학교에 있는 음악 선생이 문병차로 과일 상자를 들고 온 것이었다. 그때의 그 당황해야 하는 꼴은 마치 죄진 사람이 경관의 방문이라 받은 것처럼 보이어 이 친구는 나이 얼마나 되어야 여자 앞에 가서 말마디나 하게 될 건고 속으로 웃은 일도 있었다. 그 꼴을 보고서 그는 그 A양이 다녀간 뒤에 사내와 놀면 아이를 뵌다는 말을 들은 소학교 여학생 아이가 하루는 배가 몹시 아프니까 이웃 남생도 아이와 줄넘기를 하고 놀아서 아이를 뵌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자살을 꾀했다는 어떤 여선생님의 딸 이야기를 하니까 남은 정말 외골수 마음으로 골똘히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과일만 얻어먹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 이렇게 말할 때의 그 눈을 커다란히 뜨고 눈가가 신경질로 움직이는 표정이 하도 우스워서 그의 아내는 씻던 접시를 산산조각으로 깨먹기까지 했던 것이었다. 당자인 A양은 잠을 좀 덜 잔 흠은 있었지만 미끈한 현대적 체격을 가진 환하게 생긴 여자였다. 그는 남의 궁천서 살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곧 그 A양과 짝을 지어 생각한 것이었다. 수줍쟁이인 남에게도 그런 일면이 있었던가? 하고 그는 속으로 놀랐다. 그럼 올 가을 안으로라도 식을 할 작정인가? 식? 남은 여우에 홀린 표정을 짓는다. 식이랄게? 결혼하려는 거 아닌가? 남은 기가 막히다 못해서 울상을 짓더니 자네네 부부한텐 손 들었네. 하지만서도 말이 끝나야 하잖나. 그러니까 자네가 좀 나서서 다리를 놔달란 말일세. 글쎄, 그건 자네 맘에 달렸겠지만서도 내게다 말을 시킨다면 A양보다는 U양이 낫지 않은가 싶구먼. 무엇이라고? 남은 역시 영문을 모르는 눈치다. 요양이란
공공 여자 전문과 같은 계통인 여학교 가사 선생님으로 있다가 의사가 되겠노라 여자 전문을 들어가서 내년 봄이면 졸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좀 엉뚱한 여성이었다. 탈속한 몸매에 늘 아침 이슬 무렵에 피는 풀꽃 같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유 양도 한번 A 양과 교대해서 자기가 손수 만들었다는 음료수에 요새는 보기 드문 과자 상자를 들고 백리길이나 되는 이 산중으로 남을 찾아온 일이 있었던 것이다. 하얀 깨끼저고리에 깜장 세루치마가 물빛 바탕에 빨간 꽃무늬를 놓은 원피스보다는 얼마나 고상해 보였는지 몰랐다. 사과하듯 속살속살하는 말소리도 다정한 맛이 있었다. 유 양은 한 시간가량 놀다가 돌아갔었다. 그때 눈치로 보아서도 남이 A양보다는 유양한테 더 무관하게 하는 것 같은 눈치였기에 그는 유양을 추천한 것이었다. 사실 그한테 고르란다면 A양보다는 유양을 고르기로 했을 것이었고 남이 궁촌 와서 산다면 이들 중의 한 여성이 배우자가 되리라고 짐작한 것이다. 남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멍하니 그를 쳐다만 보고 있더니 상대란 A도 아니오, U도 아닐세. 자네로선 전혀 상상치도 못할 사람일세. 놀라 자빠지지만 않겠다면 말해도 좋지만 안 놀람세. 자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할 결심을 한 것으로서 나이 놀람은 충분하네. 참 잘 결심을 했네. 결혼이라는 것도 조물주의 한 섭리일세. 대자연 속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을 잘 알겠네. 그건 그렇고 상대방인데 여기엔 꼭 자네의 힘을 빌려야겠네. 자네가 안 들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야. 자네가 실패한다면 나의 궁촌 경영도 수포로 돌아가네. 누군가 대관절 내가 아는 사람인가? 금례일세. 남은 톡 튀기듯 말을 했다. 금례? 금례랄게? 이 동리 금례? 그러네. 헤, 금례라. 이건 암만 약속이 있었지만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 없네. 하고 놀라며 그는 정말 뒤로 벌떡 자빠져 보였다. 그러고는 손에 흙을 털면서 어떻게 된 겐가, 대관절. 아냐, 그건 물을 필요도 없고 또 찬성이니 불찬성이니 말할 것 없고 단지 나서겠나 아닌가만 말해주게. 나서주지. 그야 나서도 좋지만 그럼 그만이야. 더 말할 것은 없어. 상대가 금례라고 한다면 나설 사람은 그 밖에는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이외에는 지주인 박선달과 금례 큰아버지 되는 문망가비가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을 끌어내는데도 그가 필요했다. 금례란 대연마지기 자작에 열단마지기 소작을 하는 문춘가비의 고명딸이다. 문서방은 산 밑 새집 뜸 중의 한 채인 그와는 조그만 들창과 운물 하나를 격해 있는 집이다. 부지런키로도 유명하지만 근실하기로도 궁촌서 손꼽는 농군이었다. 말 적고 손장난하는 일 없고 마음 바르고 무릇 원만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일체의 용어가 다 들어맞을 수 있는 농부였다. 그가 처음 궁촌으로 이사를 왔을 때 동리 사람들은 단지 그가 서울서 왔다는 것과 양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일에 적대시했었다. 품을 하루 사 써도 더 받아야 했고 나무 한 짐까지도 장에 내다 파는 값보다도 더 받아야만 주고 했었다. 이러한 그들 틈에서 혼자 들고 일어난 것도 문서방이었다. 에이, 몹쓸 사람들. 그 사람 하나한테 몇 푼 더 받아서 부자 된다던가. 사람이란 서로 의지를 해야 사는 게지. 미움을 사면서도 그를 싸고 돌았거니와 그렇다고 문서방이 아첨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싸돌기만 하지도 않는다. 문서방은 도의 생활에서 직업 없는 농촌으로 와서
마음이 탁 풀린 관계도 있었지만 실상은 점심 한 끼라도 줄여보자고 늦잠을 자고 아침도 늦게 해먹는 그를 붙들고 댁에선 내 맘이지 누가 참섭이냐 할지도 모릅니다만 우리 집 아이들이 배울까봐 탈이요. 걸핏하면 저 집엔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럽니다 그려. 이렇게 충고를 하다가 하루는 그를 끌어내어가지고 그따위 버릇을 동리에 길러놓을 테면 당장 이 동리에서 나가라. 이렇게 막 윽박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몹시 조심도 했지만 워낙 그가 소설을 쓰는 관계로 밤을 새우기가 일쑤요. 그러니 자연 그의 아내도 따라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어 늦잠 자게 되는 것이다. 그럴라 치면 마치 자기 며느리나 나무라듯 마당까지 들어와서 그만들 일어나라고 막 야단이다. 난 자요. 내일 또 시아버님한테 야단 만나게. 아내는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달아났다. 이 문서방한테 치열한 급내다. 급내가 났을 때는 문서방은 송곳도 꽂을 땅이 없었다고 한다. 타작을 하고 나면 벌써 양식 걱정이었다. 그때만 해도 병작 도지는 후한 편이고 대개 말썽 도지가 넘어 지주한테 뜯기고 마름한테 골리우고 장리뼈다 개돈이다 물다 보면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아무리 고명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손톱이 닳도록 일에 들복이었다. 8살부터 벌써 절구질을 했고 조당수물만 마시고 사는 그들이었는지라 금내는 절구공이를 든 채 기절한 일까지도 있었다. 10살 후로는 내리 줄다는 동생들을 업어주랴 부엌일에 맞다린 만큼 머슴 대신 들일에도 끌려다니어 정말 눈코뜰 새가 없다. 제가 일에 치여서 잘하지 못하는구나.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사실 뼈가 굵어질 수도 없으리만큼 어린 금리한테는 과한 노동이었다. 그래도 문서방은 물이 못나게 달구친다. 예 인연아, 금리야, 뭘 그리 꼼지락대기만 하냐? 냉큼 못해? 팽구리처럼 치맛자락에 바람이 일건만 문서방은 걸핏하면 벼락을 내린다. 타고난 성품이 좀 급해놓으니까 말을 해도 부푸다. 어떤 때는 눈이 나오게 알밤을 쥐어박는 수도 있건만. 금내는 눈물을 쪽쪽 짜면서도 말대꾸 한마디 않고 일만 했다. 그래, 한 번은 금내야, 애비가 잘못했다. 너 같은 아이가 어디 있다고 내가 때렸구나. 이놈의 손목쟁이를. 이렇게 뉘우치기도 했다. 문서방은 정말 마음이 아팠던지 눈물까지 흘렸었다. 금내는 올해 18이나 허드렛일은 물론 들일에도 막히는 데가 없고 꾀맴질에도 매끈하다. 눈썰미가 있어서 멍석이니 바구니 심지어 제 손으로 곱다랗게 물을 들여서 초신까지 삼아 신고 다니었다. 농산일만 해도 이만저만한 푼 모습은 말도 못 붙여본다. 눈을 감고 만점만 보고도 은방조와 담화금을 구별하는 정도니 곡식의 걸음이며 흙을 만져만 보고도 그 흙에 맞는 곡식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정확한 것이었다. 금랜 인저 아무데 내놔도 구길 데 없을 게다. 내게 치여놨으니 더 할 말 없지. 암만 큰 광작집에 간데도 막힐 거라곤 없으리라. 문서방이 이렇게 딸을 칭찬하게 된 것도 올해 들면서부터다. 나이가 찼으니 이제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서다. 문서방은 어떤 사위를 고르는지 금례가 14살 때부터 몰려드는 신랑감을 함부로 막 내밀었다. 대개는 남의 땅 소작들이었지만 개 중에는 제 땅마직이나 가진 사람도 있었고 한 번은 자작농의 광작의 둘째 아들도 있었던 터라. 모두들 문서방이 월급쟁이 사위를 고르느니라 했다. 하루는 문서방이 젊어서 머슴살이를 할 때부터 친한 권삼성이가 와서 사돈이 되자고 했었다.
삼성의 아들은 보통 학교를 나와서 면서기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 좋은 자리를 내차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고르는 것이 반드시 월급쟁이가 아닌 것도 알려졌다. 우리 금년 농가로 보내야지. 월급쟁이를 하는 집에 가서 뭘 해? 그러면서도 농사꾼의 사육감이 나서면 헐렁이니 좀생원이니 불량하니 트집을 잡아서는 내찬다. 대학 출신인 남의 눈에 들만하면 인물도 쏙 빠졌겠고 보니 침을 삼키는 총각들도 많았다. 권삼성의 아들도 그 중에 하나다. 어디서 들었는지 뱀 홈을 벗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짝사랑하는 여자가 달라붙는다고 벌써 이태째나 그 꺼림직한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원래 농사가 싫어서 서울 가서 1인 상점의 점원으로 있는 박달성이는 1,000원이 넘는 저금 통장까지 보이면서 금례와 혼인만 하면 시골 와서 땅이라도 파먹겠노라고 문서방을 졸랐었다. 이 말을 듣자 문서방은 불붙은 맹수처럼 노했었다. 무엇이라고? 이 사람 한마디 더 해보게나. 시골 와서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응? 땅이라도 파먹는다. 얘 이 녀석 봐라. 그래, 외놈집 고시깽이가 농군보다 더 장하단 말이겠지? 무엇이 어쩌고 어째?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마침내는 이놈이 되었다. 문서방은 골춤이라도 잡을 듯이 나대면서 우린 농군네가 외놈집 고시깽이만도 못하다. 이놈아, 난 군수도 쥐뿔도 부러울 것 없다. 군수도 우린 농군네한테 절하는 세상이야. 뭐가 어째?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동리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댔다. 금례도 불쌍하지. 그놈의 욕심쟁이 늙은이가 딸을 늙혀 죽일 작정인가 봐. 머슴 대신 부려먹으려고 그러잖나 배. 이런 세 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쨌든 이 문서방의 딸을 남이 얻겠다니 딱한 일이었다. 밑자의 본전이라고 하지만 박달성이처럼 혼을 나면 확실히 밑지는 일이었다. 그는 그한테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문서방을 이리저리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로서는 문서방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남의 태도가 어느 정도 진실한 것인가를 다질 필요가 있었다. 돌에서 나서 시멘트 위에서 자란 남이었다. 내려지는 풀향에 어지럼증까지 일으킨 남이기도 했다. 낚시질을 가다 말고 꾀꼬리 소리에 홀려서 오봉산을 종일 헤매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남이었다. 파란 콩꽃이 열매가 된다고, 껍질을 뚫고 병아리가 나왔다고, 마치 무슨 위대한 신비나 발견한 것처럼 수선을 피우는 남이기도 했었다. 이 서울뜨기가 박고처럼 소탈한 금리한테 혹한 것은 되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었지만은 서울뜨기는 어디까지든지 서울뜨기가 아닌가 한 것이었다. 이 사람 농담도 이만저만이 해주게. 자네 그렇게 자꾸 다지면 난 불쾌할 뿐일세. 남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고 그는 핑계를 삼다가 혼이 났다. 다른 사람도 아닌 소설가가 기간을 운운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애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소설은 반맛밖에 안 난다. 나의 금리에게 대한 사랑을 기간 운운할 테거든 아예 소설을 집어치워라. 남은 이렇게 막 몰아세웠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우리 현대인의 감격과 50년간 가진 풍화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땅만 파고 살아오는 농군과의 감격이 다르다는 것. 더욱이 문서방의 사람됨을 이야기함으로써 남을 단념케 하려고도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파다하니 굶으면서도 군수도 부러워하지 않는 문서방.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례를 얻을 자격도, 이런 시골에 와서 살 자격도 없다고도 말했었다. 그러나 남은 그와 사귄 이래로 일찍이 그런 예가 없으리만큼 그 말에 노했었다. 자넨
날 모욕할 작정인가? 자넨 감상적이니 호기심이니 별 불유쾌한 용어를 다 쓰네만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닐세. 날 이 이상 경박한 놈을 만들지 말아주게. 기실, 그는 깊이 남을 믿고 있었다. 남이 열이 나서 변명하는 것이 되레 우스웠을 만큼 믿고 있었다. 만일 급내가 안 온대도 나는 농촌에서 살겠네. 남은 이제 할 말을 다 해놓으라는 듯이 입을 딱 봉했다. 남과의 이런 알력이 있은 지 며칠 후 저녁을 먹고 그는 집을 나섰다. 싸리문을 지치려고 하니까 방에 남은 줄만 알았던 남이 따라 나오면서 좀이 쑤셔서 꾹 하니 방에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글쎄, 워낙 고집퉁이가 돼서 원. 이렇게 말은 하나, 남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기실, 그의 처가 미리 어느 정도의 공작은 해두었다. 금례와 금례 어머니는 그럴듯이 듣는 모양이었다. 더욱이 금례는 퍽 좋아하는 눈치더라는 것이었다. 금례하고 남선생님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 봐. 그런 게지? 아내는 이렇게 킥킥댔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 금례가 푸콩이니 계란이니 호박 같은 것을 가져온 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선생님 상에 놓으라고 가져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럼 난 공연히 미움받지 않았나? 그도 웃었다. 문서방은 아내의 보고대로 사랑해서 혼자 새끼를 꼬고 있었다. 하늘의 파란 빛깔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밝은 달밤이다. 흠씬 익어가는 백곡의 흐뭇한 향기가 물씬물씬 땅 위로 기어 올라온다. 이 엄숙한 순간에 경이나 표하듯 우주는 죽은 듯이 고요하다. 철적은 반딧불 하나가 이 파란 포물선을 그으며 지나가자 그 반딧벌레의 날개소리가 곧 들려오는 듯 싶은 정적이었다. 밤머리에 멋쩍게 키가 큰 수순잎이 산들바람에 스치는 소리도 이 경건한 밤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아니었다. 어서 오슈. 원, 발 들여놓을 때도 없어노니. 문서방은 꼬던 새끼 타래를 한쪽으로 밀어치우며 그를 맞아들였다. 저녁엔 화로불 생각도 나는데요. 참, 세월은 빠르지. 그러면서도 문서방은 연성 새끼를 꼰다. 공출 새끼까지 치면 마흔 타래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잠시 끊긴 틈을 타서 그는 실로 긴 서두를 늘어놓고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말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문서방이 생각함직한 것이며 문서방이 뺑소니를 칠 수 있을 만한 말까지를 미리 앞질러서 해버리었다. 남군이 자기 옆에 같이 살면 나도 여기서 영주하겠다. 그러니 날 보아서라도 급례를 달라고 졸랐다. 문서방이 그의 말을 신중히 듣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도 일찍이 손을 쉬어본 적이 없는 그가 손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알 수 있었다. 듣고만 있던 문서방이 입을 열었다. 고마운 말씀이외다. 과만하외다. 아,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려. 그는 정신이 번쩍 났다. 고마운 말씀이요. 문서방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과만한 말씀이외다. 남군도 퍽 좋아할 깁니다. 과만하고 말고. 문서방은 천천히 또 새끼를 끌어당긴다. 그것을 보고 그도 일어나며 그럼 그렇게 알고 갑니다. 하고 일어서 나오는데 문서방은 과만한 얘기지요. 또 한마디를 하고는 정말 금례한테는 과만하다고 다시 설명을 한다. 그러더니 그럼 선생님 그 양반한테 말을 전해주시오. 고마운 말씀이라고. 너무 과만하다고. 그러고 고마운 말씀이나 며칠 좀 참아달라고
저 어멈하고도 의논을 해야겠고 제 말도 들어봐야지요. 암, 그렇고 말고요. 당자 말이 제일이지요. 이만하면 됐다고 그는 뛰어나왔다. 울타리 옆에서 엿듣고 있던 남이 같이 뛰어오며 손을 잡고 흔들었다. 성공! 자네도 그렇게 안 봤더니 상당한데? 들었나? 응, 글쎄 어떻게 될지. 됐네, 됐어. 그렇게 말해서 안 들을 사람 없겠네. 자네 그러다가 처녀 유괴마가 되리. 둘은 커다랗게 웃었다. 며칠이라고 그랬지만 이튿날이면 회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당자와는 그날 밤 얘기가 될 거고 문서방의 형 만갑이도 한동리에 사는 터였다. 그랬던 것이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다. 그는 그의 아내를 두 번이나 보내보았으나 아무런 말도 못 듣고 돌아왔다. 금내 모녀는 처음부터 마음이 턱 실리나 통 문서방이 대답을 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일주일이나 지났다. 참다 못해서 그가 문서방을 찾아가니까 문서방은 여전히 온 과만해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도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서방의 형인 만갑이를 찾아가서 졸라보았다. 만갑이도 과만하다고 하며 자기도 기실 아우의 고집 때문에 말다툼까지 했다는 것이다. 교섭을 시작한 이튿날 남은 준비를 하겠노라 서울로 가고 없었다. 남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펄펄 뛰더니 자식이 죽는다고 덤비니까 수그러졌다는 소식까지 왔다. 금리한테도 그렇게 전해달라고 마치 약혼한 색시처럼 다루는 데는 질색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금리한테 전할 도리가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말았는데 하루는 남이 어머니와 함께 불쑥 내려왔다. 내가 졌다우. 한번 말을 꺼내면 그만인 사람이니까. 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쓸쓸히 웃고 있었다. 남의 어머니도 금내를 훔쳐보고는 무식해서 그렇지 맹통하지는 않겠다며 올라가 버렸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나 조의 못마땅한 눈치다. 농촌에서는 한창 바쁠 때다. 모조들 타작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이었다. 문서방에서도 온 집안이 끌어나와서 도급기를 손질한다, 마당을 고른다, 야단이었다. 그래서 통말을 붙여보지도 못하고 지냈다. 어떻게 되는 겐고? 남은 맥이 탁 풀린 모양이었다. 내버려 두게. 타작이나 끝내고 보세. 농사라고 지어서 손 툭툭 털고 일어설 때는 마음이 돌아서지. 두고 보지. 초조한 채 다시 10여일이 지나서야 문서방 내 추수도 대략 짐작이 되었다. 다 갚고 나면 벼 닷섬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어느 날 문서방은 깊이 장 속에 넣어두었던 당목 호뚜루막을 꺼내 입고 정거장으로 나갔다. 아무도 몰랐지만 서울 남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다. 가보니 그것은 과연 부잣집다웠다. 30여 칸이나 되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높은 벽돌담이 둘러있었다. 천석군이는 된다. 거짓말은 아니었거든. 문서방은 담 밖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돌아왔다. 오래 끌어오던 문서방의 생각은 내려오는 기차 속에서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늦게서야 문서방이 그 집에를 찾아왔다. 나란히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던 그들은 벌떡 일어났다. 문서방은 대답이 너무 늦은 것을 정중히 사과하고 기실 오늘 서울댁을 가수로 보고 왔노라 했다. 굉장한 댁이라고 입에 침이 마른다. 거 왜 그냥 오셨습니까? 들어가셨다면 어머니도 폭 좋아하셨을 겐데요. 원 천만에요. 이런 더러운 발을 해가지고 그런 댁을 원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래, 작정이 됐습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자고
그가 다그쳤다. 네, 작정을 했습니다. 원 과만해서요. 잘 작정을 하셨습니다. 둘이 함께 머리를 숙이었다. 그러니까 문서방은 득득 긁으면서 정말 너무 과만해서요. 급례를 달라시면 대개 보내긴 하겠소이다만 원 과만해서 하인으로나 보내시라면 건 몰라도 네? 농담이니라 하고만 있으려니까 문서방이 다시 부엌 뛰기로나 달라시면 몰라도 지금까지 얘긴 그만두겠소이다. 원 과만해서요. 말이 됩니까? 과만하고 말구요.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대로 일어서 버리는 것이다. 둘은 인사도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금례가 장도리와 말이 되어 음력 10월 초열흘 날 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돈 것은 그런지 달포밖에 안 돼서였다. 10월 초열흘이라면 앞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었다. 장도리는 산모자의 식구는 단출 하나, 제 땅 한마지기도 없는 순 소작인이었다. 그러나 문서방은 장도리 자랑을 이렇게 하고 다니었다. 뭐? 장도리가 날털털이라고? 어떤 놈이 그따우 소리를 하고 다닌다니? 사람이 털스럽고 부지런하고 고지식하고 그러면 됐지. 이보다 더 좋은 미천이 있다던가? 또 뭐? 송곳꽃을 땅 한 뜩이 없다고? 왜 없어? 눈이 섬지기가 넘껐다. 밭이 사흘갈이나 되어. 집 있어. 사람 착실해. 문서방의 말은 소작권이란 곧 땅 문서와 마찬가지다. 지만 착실하면 땅 뗄 놈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돈은 몇만 냥 있어도 사람이 변변치 못하면 당장이라도 거지가 되지만 착실한 마음자리는 어떤 놈이 도적질도 못해가는 큰 보배다. 이 보배와 돈과 바꿀 실업의 아들놈이 있느냐. 이렇게도 떠들었다. 그러나 장돌이 자랑을 하는 것은 유독 문서방뿐이 아니다. 생각 있는 동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를 칭찬했다. 문서방이 사위인 잘 골랐느니 그 사람 심지가 고우니까 그런 사위가 되었지. 그 서울뛰기 녀석을 주워서 보게나. 오쟁이지기 십상이지. 어떠셨나요? 금례 아버지의 결정에 공감이 되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례네 아버지의 사위 고르기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돈이 많은 부자보다는 돈은 없더라도 마음이 곱고 근면하고 고지식한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표현했죠. 그런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났습니다. 제 생각엔 사실 주인공의 친구인 남선생도 금례에겐 좋은 남편, 좋은 사위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서 남선생이 금례를 무척이나 좋아한 듯 보이고 또 금례랑 결혼하면 농촌에서 살고도 싶다는 결심을 하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금례 또한 남선생의 구원을 반가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지금 시대가 그때와는 많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금례 아버지인 문서방의 선택이 옳았을 수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의 부지런하고 고지식한 남편과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서부터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온 금례에게 남부럽지 않게 부유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남선생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세속적인 아쉬움도 많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좀 속물 같죠? 그런데 만약에 금례가 제 딸이라면 이런 속물적인 생각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따뜻한 봄날의 이무영의 사위를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릴지 저는 고민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형경숙 횟집 상가들의 골목과 대로변을 누비던 공씨가 시계를 들여다본다. 7시 28분. 공씨는 들고 있던 양철 쓰레받기와 노란색의 나일론 빗자루를 남도 횟집 뒤켠 창고에 집어넣고 시내 쪽으로 젠걸음을 친다. 수고가 만심더. 이따 들어갈 때 우리 집에 들러 식사나 하고 가이소." 자전거 뒤에 야채를 싣고 달리던 남자가 그를 보고 소리친다. 공씨는 그에게 두어 번 머리를 끄덕여 보이고는 사거리로 들어선다. 훤히 트인 바다. 산허리를 돌아가며 하얗게 들어박힌 주택들. 넘실대는 물 가장자리로 기다랗게 늘어선 횟집 상가들. 평화롭게 그지없어 보이는 송도 해수욕장 주변의 풍경이다. 그 안은 차량으로 뒤엉킨 사거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었고 사람들은 차량들 사이를 고개하듯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다. 모범기사 복장의 공씨가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준다. 그가 호루라기를 들고 가운데로 들어서자 그제야 실타래처럼 엉켰던 차량들이 슬슬슬 풀려져 나간다. 이런 공씨에게 기사들이 손을 흔들어 보이며 지나친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말고 불어 인사를 하고 가는 행인도 있다. 그러나 그는 좀 모자란 듯 몽탁한 얼굴에 그 어떤 표정도 드러나 있지가 않다. 오직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따름이다. 30여 분이 지났을까. 차량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등교 행렬도 끊겼다. 그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나서 도로변의 분식집으로 들어간다. 9시가 지나 있다. 칼국수를 시켜놓고 굽은 허리를 펴고 앉은 그는 잡다한 세상살이로부터 해탈한 듯 사뭇 여유가 있어 보인다. 국수를 대하는 태도까지도 시장기가 묻어나지 않는 태풍에도 끄떡없을 것 같은 듬직한 자세다. 분식집에서 나온 그는 슈퍼에 들러 변두리의 산마루 중턱에 위치한 쥐 양로원으로 향한다. 햇살이 따사로우나 바람끝은 차갑다. 두터운 옷차림의 노인들은 주머니에 손을 질러놓고 느릿느릿 마당을 거닐거나 화단을 손질하고 있다. 그 안에도 기다리고 있었지. 대머리 노인이 몇 가닥 되지 않은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공씨를 맞는다. 그도 노인들에게 다가가며 허리를 굽힌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도 공씨처럼 해보겠는데 말이야.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후회만 남는다고 넋두리처럼 늘어놓던 빗적 마른 노인이 반복한다. 따사로운 햇살은 이곳에도 아지랑이 같은 봄 기운을 드리우고 있다. 공씨는 아무런 대꾸 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일일이 손을 붙잡으며 몸은 어떤가, 불편한 곳은 없는가, 식사는 잘하고 있는가를 묻고 대머리 노인에게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준다. 이렇게 와주는 것만도 어딘데 매번 이런 걸 들고 오고 그래? 이러지 말래도 그러는구만. 대머리 노인의 눈자위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다.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겠습니다. 무토막처럼 뚝뚝 부러진 말투에서 정감이 묻어난다. 무슨 일 있는가? 예, 좀 가볼 데가 있어서요. 내일 뵙지요. 그럼 편히들 계세요. 공씨는 노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선다. 원 사람도 저렇게 바빠서야. 오지랖이 너무 넓어 탈이야. 돌아서가는 공씨를 보고 노인들이 주고받는다. 부산역으로 온 공씨는 새마을호 대합실과 일반 대합실을 두루 살피고 광장을 돌아다닌다. 부산역 광장은 2층에서 쏟아져 내려와 흩어지는 여행객과 대합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길로 어지럽다. 공씨는 그 틈새를 꼼꼼히 살피고 다닌다. 그러다
뭔가를 찾았는지 우뚝 발길을 멈춘다. 그의 시선은 청바지와 남색 점퍼 차림에 책가방을 들고 오락가락하는 소년에게 쏠린다. 한참을 수상쩍게 바라보던 그가 소년에게 다가간다. 너 집 나온 거 맞지? 단정적으로 대뜸 묻는다. 어디서 왔는데? 김천이에. 불안한 눈빛으로 힐끔거리던 소년이 믿어온 구석이 있었던지 곧장 대꾸를 한다.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돈 벌면서 학교 다니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지? 그렇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돈 버는 일이 쉽지가 않을 뿐더러 여긴 나쁜 길로 빠지기가 십상인 곳이거든. 좋은 말로 타이르던 공씨는 지난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다. 공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진학할 수가 없었다. 한문만 배워도 될 일을 돈만 퍼들어가는 학교를 더 이상 다녀 무엇에 쓰느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씨는 공부가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좀처럼 수그러들 줄을 몰랐다. 공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가 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 금고에서 돈을 빼내 전주로 도망쳐 나왔다. 전주역에서 내리긴 했으나 막상 갈 곳이 없었다. 막막했다. 그러면서도 도망 나왔다는 사실을 잊은 채 차량과 사람들을 넋을 보고 바라보고 있었다. 남원의 시골과 다르게 차량도 많고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다. 그때 30대로 보이는 두 명의 사내가 다가왔다. 그들은 공백두에게 집이 어디냐, 무엇하러 왔느냐, 갈 곳이 있느냐는 등 꼬치꼬치 캐물었다. 공백두는 그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다. 그때였다. 40대로 보이는 웬 남자가 다가와 언제 봤다고 다짜고짜 따라오지 않고 거기서 뭘 하느냐며 냅다 호통을 쳐대는 것이었다. 졸지에 당한 일이었다. 공백두는 뭐가 뭔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남자는 한 술을 더 떠서 공백두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는 대합실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공백두는 책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대합실로 쫓아 들어갔다. 30대의 사내들은 대합실로 사라지는 공백두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빨리 안 오고 무엇해? 대합실로 뛰어들어간 공백두에게 남자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불호령을 내렸다. 그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기차표를 끊었고 공백두는 영문도 모른 채 개찰구를 빠져나와 기차에 몸을 실었다.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었다. 막상 기차가 출발하자 그 남자는 언제 그랬더냐 싶게 자애로운 얼굴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그리곤 공씨는 다시 소년에게로 눈길을 돌린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책가방을 든 것으로 보아 공부를 하기 위한 가출이 분명해 보인다.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관찰력이다. 공씨는 소년을 포장마차로 데리고 간다. 그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공씨도 소년이 김밥을 먹는 동안 왜 집을 나왔느냐, 나와서는 어떻게 할 작정이었느냐고 꼬치꼬치 물어본다. 소년의 대답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였다고 그 옛날 자신처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의 말로 설득을 해본다. 다행히 소년은 착해서 공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떠했는가? 남자한테 끌려서 기차를 탔다. 공백두도 남자의 묻는 말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 기차는 공백두의 고향이 남원이라는 걸 알기라도 한 듯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기차가 남원역에 도착했을 때 따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공백두가 전주로 올라가기 위해 기차를 탔던 그 역에서 말이다. 남원역에서 내리게 된 공백두는 20리길 자신의 집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단한 꾸중이 있을 것으로 각오하고 간 공백두의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데리고 온 남자만을 잡아 죽일 것처럼 족쳐댔다. 이놈, 잘 왔다. 어린 것을 꼬여냈겠다. 어린 것이 가지고 나간 돈이 적어 더 뜯어가려고 앞세우고 와. 너 오늘 잘 만났다. 내 놈의 버르장머리를 확 뜯어고쳐 주마. 아버지는 미처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도 않고 누나를 불아리며 남자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돈을 훔쳐내게 만든 도둑놈이라고 몰아붙였다. 공백두의 돈은 1원 하나 축내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차표까지 사서 데리고 온 남자였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참을 쥐고 흔들다가 힘이 붙이니까 머슴들을 시켜 호되게 매질을 하게 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죽도록 몰매를 맞고 쫓겨나게 된 그 남자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죽을 힘을 다해 떠나갔다. 공백두는 그때 그 상황을 보고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그 일은 공백두의 마음에 두고두고 멍에로 얹히게 되었다. 공씨는 그 옛날 그 남자처럼 도시의 때가 묻지 않은 착하고 순진한 소년을 기차에 태워 돌려보내고 나서야 발길을 돌린다.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석양 속을 거닐며 소년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한다. 안동댁은 민우, 민호 두 아들이 쓰던 빈방으로 들어선다. 바다로 떠나고 없는 두 아들의 방은 냉기가 서려 차갑다. 냉기는 마음까지도 움츠러들게 만든다. 유리창 밖 망망대해 배들이 그림처럼 떠있지만 바라보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바다지만 그러나 바다는 안동댁의 가슴을 근심으로 일렁이게 하는 존재일 뿐이다. 두 아들 모두가 선원이 되어 바다로 떠나고서부터다. 안동댁은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상장 두루마리를 펼쳐든다. 둘째가 표창을 받았다며 자랑스러워했지만 화가 나서 팽개쳐버린 이후 지금까지 거들떠보지도 않던 표창장이다. 모범 표창장 공민우? 위 사람은 선원들 가운데서 품행이 방자하여 타인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상장 남발하기는 배안도 마찬가지인가 보군. 안동댁은 상장 두루마리를 다시금 휙 집어던져버린다. 기뻐해 줘야 될 아들의 상장을 보자니 가슴에서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어찌 이런 것까지 부전자전이야? 우야, 손님이 찾아오셨대. 안동댁이 화를 끓이고 있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밖에서 걸걸대는 음성으로 소리친다. 안동댁은 끓어오른 부하를 상추쌈 삼키듯 하며 밖을 나선다. 공백두 씨 계십니까? 헌칠한 키에 회색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서면서 묻는다. 지금 안 계십니다만 왜 그러시는데요? 안동댁은 말쑥한 차림의 남자를 훑어보면서 묻는다. 그래, 예. 그렇다 하면 어디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야 들어온 사람이 되어나서 언제 들어올지 그건 우리도 모르죠. 그래, 예. 글탁하면 다시 들리지, 예. 안동댁의 안색이 좋지 않다. 꼬락서니를 보니 또 그놈의 종이댁인가 뭔가 못 줘서 안달을 내고 있는 꼬락서니로군. 그런 걸 못 줘서 안달을 내고 다닌 인간들은 도대체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저런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작자한테 월급을 주니 돈이 썩어 났는갑다. 안동댁은 돌아서는 남자의 뒤통수에다 대고 궁시렁댄다. 상장을 받기 전에 1차적으로 직원인가 뭔가가 다녀간 걸 수없이 보아온 터였다. 남자가 돌아간 지 30분쯤 후 공씨가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왔다. 그놈의 종이댁이 못 줘서 안 달란 데가 이곳에도 있나 봅디다. 안동댁이 밥상을 들이밀면서 퉁퉁댄다. 그놈의 종이댁이 한 번만 더 받아왔단 봐라. 박박 찢어버리고 말 거니까. 공씨는 들은 채도 않고 수저질만 한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공씨로부터 아무런 대꾸가 없자 안동댁은 밥상을 채 가듯이 들고 나가면서
기어이 한마디를 쏘아붙인다. 툭툭 차듯이 나가는 치맛자락 펄럭임에서 서리발이 돋는다. 공신은 그런 아내의 거동을 멀거니 바라보다 서둘러 몸을 일으킨다. 계십니까?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나무 대문 위로 껑충 솟아오른 안경 낀 남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벌겋게 드러나 있다. 남자의 목소리에 주인 할머니가 먼저 대문께로 나간다. 아까 왔던 사람 아인교? 대문 위로 솟아오른 사내의 얼굴을 보고 할머니가 아는 체를 한다. 공시로서는 본 일이 없는 남자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좀 나와보소. 공시 찾는 양반이라 예. 공시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하면서 다가간다. 혹시나 해가 다시 와본 긴데 마침 들어오셨네 예. 지는 시청에서 나왔는데 예. 시장님께서 공선생님을 좀 보자십니다. 내일 시청으로 나와주셔야 계십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보나 마나 그놈의 종이떼긴가 뭔가 주자는 수작이지 뭐겠어요? 우리 집엔 그거 아니라도 도배를 하고도 남을 만큼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주라고 하세요. 공씨는 그제야 아내의 불만을 알아차리게 된다. 어쨌든 간에 내일 시장실로 오셔야 됩니다. 시청 직원은 공씨와 안동댁을 번갈아 보다 머리를 갸웃하며 돌아선다. 시청 직원을 돌려보낸 공씨가 밖을 나선다.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밖은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공씨는 집 아래 가파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디뎌 내려간다. 자칫 잘못 딛다간 백여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 일이다. 느닷없는 바람이 치올려 불어닥친다. 공씨는 계단에 주저앉아 세찬 바람이 가셔지기를 기다린다. 바람의 기세가 누그러지고서야 다시 계단을 내려밟는다. 횟집 마을은 그야말로 불야성이다. 공씨는 그 불야성을 뒤로 하고 컴컴한 혈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혈종대는 낭떠러지로서 통제구역이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 공포가 사람들을 앗아간다고 생각한 공씨는 어둠 속을 샅샅이 뒤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돌아본 공씨는 밤이 이슥해서야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돌아선다. 시청 직원이 이틀 동안이나 공씨의 집을 들락거린 일을 알고 횟집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산 시장실엔 가출했던 학생 부모로부터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편지가 왔다고 하고 양로원으로부터도 상을 줘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고 하고 송도 주민과 기사들에게서는 모범 시민 표창 추천이 왔다는 것이었다. 그래가 시장님께서 조사를 해보라고 안 했는겨. 그래 뵙자고 하신기라요. 그러나 정작 공 씨는 시청 직원의 말에는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의 상이든 아내의 말처럼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종이 쪽지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는 그 네모난 종이 쪽지를 마구 남발했다. 아내의 말 맞다나 상장을 남발하지 못해서 안달들을 내고 있으니 공시로서도 달갑지가 않은 것이다. 난 필요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나 주라고 하세요. 공시의 이 말이 사람들을 감동케 했는가? 대통령상을 주려는데도 거절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횟집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어 공씨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달갑지 않은 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았다.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상을 받고 오찬에 참석할 것이며 텔레비전에도 나올 것이라고 한다. 그게 부러운 횟집 사람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 마을의 건의사항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등 저마다 한마디씩을 해댄다. 그러나 안동댁은 이 기회에 대통령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자신의 한을 풀어놓아버리라 마음먹는다. 그로 인해 횟집 사람들의 건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공씨는 입고 갈 옷과 여비를 마련해 주기로 한 횟집 사람들의 성의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았다. 그러나
안동댁은 남편 몰래 공씨의 헌 양복을 내다 주어 횟집 사람들로 하여금 맞추게 했고 자신은 직접 한복집으로 가서 몸에 맞게 맞췄다. 횟집 마을을 위해서 그만큼 봉사를 해줬으면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안동댁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오늘 밤에도 나갔다 그 말이가. 송도 횟집 여자들이 서울로 떠나는 공씨 내외의 옷을 찾아가지고 몰려들어왔다. 내일 새벽에 올라갈 양반이 오늘도 이래 늦게까지 돌아다니니 참말로 못 말리는 양반이다구마. 남해 횟집 여자의 볼멘소리다. 눈을 좀 붙여야 될 낀데. 그러기나 말이다. 그 양반은 그 양반이고 안동댁이나 퍼뜩 입어보거라. 송도 횟집 여자가 분홍 보자기에 쌓인 보퉁이와 양복 상자를 안동댁 앞으로 디밀면서 재촉한다. 공식권은 옷으로 제가 했으니까네 틀림은 없을 기다. 안동댁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던 송도 횟집 여자가 덧붙인다. 안동댁의 양복 상자는 한쪽으로 밀어놓고 분홍 보자기의 매듭을 푼다. 보자기 안엔 은색 바탕에 자줏빛 반호장을 두른 한복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다. 순간 고운 빛깔의 한복을 바라보는 안동댁의 표정이 밝아진다. 퍼뜩 안 입고 뭐하노? 입어보소. 안동댁은 여자들을 향해 수줍게 배시시 웃어 보이고는 입고 있던 빛바랜 자주색 스웨터와 밤색 주름치마를 벗어내리고 치마 말을 가슴에 동여맨다. 그 위에 저고리도 꿰어 입는다. 저래 고운 걸 늙은이가 색시가 되빌었네. 옷만 좋으면 뭘 하노? 머리가 영 아이다 아이가. 미장원에 가 손질을 헤어갔다. 글타. 여자들이 그 말에 안동댁이 거울을 들여다본다. 안동댁의 눈에도 머리가 틀렸다 싶다. 두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남원에서 전주로 이사 나올 때 비녀를 빼낸 이후 지금껏 생머리를 틀어올려 핀을 꽂고 지내왔다. 이사는 해왔는데 무엇을 해가며 살아가야 할지 생계가 막막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장사를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때 이웃에 사는 박씨라는 사람이 도와주겠다며 선뜻 나서주었다. 그는 말재간이 좋은 데다 인정이 넘쳐 흘러 보이는 사람이었다. 어려울 땐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줘도 큰 힘이 되는 법이죠. 너무나 고마운 말이었다. 그리고는 장사할 가게자리까지 알아받아 주었다. 남편은 그의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가 돼버려 건어물 가게 인수받는 일 모두를 그 사람한테 맡겨버렸다. 논밭 정리하여 집 사고 남은 돈까지도. 그러나 박 씨는 다음 날로 맡긴 돈과 함께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데 횟집 여자들이 성화를 댄다. 머리만 손질하며 이쁘겄다. 안동댁은 여자들의 말에 끌려 미장원에서 올림머리를 했다. 새마을호로 서울에 올라온 공씨와 안동댁은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내무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공씨와 안동댁이 도착하자마자 청와대로의 출발을 서두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상을 받는 당사자만 들어가게 된다며 공씨만을 차에 태우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내복에 무슨 청와대야. 어처구니가 없어진 안동댁은 종합청사를 빠져나가는 내무부 장관이 까만 승용차를 바라보며 투덜댔다. 대통령을 만나면 쌓인 한을 풀어버리라 마음먹었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면 자신의 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생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들려주고도 싶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같이 올라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올라오니 당사자만 데리고 가버리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대통령이 사람을 놀려? 내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거요? 등 떠밀려 올라왔지. 마지못해 올라와 준 사람 떼어놓고 가버리는 건 무슨 경우래요? 엄연히 초청받고 올라온 사람을. 약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먼. 안 되겠어요. 나 혼자라도 들어가 봐야지.
이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겠어요. 날 청와대 있는 데까지만 데려다 줘요. 안동댁이 분을 사귀지 못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앞장을 서라고 재우친다.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간단 말인교. 청와대가 누구네 집 집인 줄 아십니까? 그러고 아무나 들여보내 주기나 한답니까? 괜한 억지 부리지 마시고 경복궁에서 기다리기나 하입시다. 청와대에서 나오시면 곧장 그리로 오실 깁니다. 안동댁의 마음을 알 까닭이 없는 시청 직원은 무식한 소리 말라는 식으로 쏘아붙인다. 시청 직원의 그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안동댁은 울그락 불그락 붉어진 얼굴로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럼 날 서울역으로 데려다 줘요. 무엇하러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기를. 심사가 뒤틀린 안동댁이 계속해서 부하를 터뜨린다. 아주머니한테는 안 된 말이지만도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 않았는기라요. 비쩍 마른 데다 까만 테의 안경을 걸친 시청 직원이 화가 났다는 표정으로 쏘아붙인다. 안동댁은 순간 쇠망치로 한방 얻어맞은 듯 머리가 핑그르르 돌면서 몸이 휘청한다. 와 이러십니까? 너무 서분하게 생각 마이소. 아저씨가 상 받는 일을 거부하니까네 시장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던 기라요. 사람들은 난리고 아저씨는 안 받아들일락 하고 어이합니까? 오죽했으모 시장님께서 이런 방법을 다 쓰셨겠습니까? 그래 된 기라요. 그래가 상을 받게 된 거니까 이해하이소. 그러고 먼저 가시고 싶으시모 마 그래 하이소. 서울역까지 지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원은 안동댁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질렀다. 속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도 가슴이 터질 지경인데 예사로울 것이 없다는 투로 빈정대는 시청 직원의 태도가 더 부하를 돋군 것이다. 그렇다고 시청 직원한테 화풀이를 해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홧김에 서울역으로 가기는 했다. 하지만 열차표가 매진되고 없었다. 올라올 때 예매한 6시 새마을호로 셋이서 함께 내려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게 되었다. 시청 직원을 따라 다시금 경복궁으로 되돌려야 하는 안동댁의 발걸음이 천근 만근으로 무거웠다. 3월의 이른 봄은 눈이 시리도록 화창하다. 신경이 곤두설대로 곤두선 안동댁은 옥색 공단 한복의 부스럭거림마저도 신경에 거슬린다. 생각할수록 따돌려진 사실을 모른 채 부푼 가슴으로 올라온 자신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다. 터져 나오려는 분통을 가까스로 드밀면서 시청 직원의 뒤를 따라 오게 된 경복궁. 난생 처음으로 와본 곳이지만 유물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시청 직원만 아니라면 아무데서나 퍼덕거리고 앉아 실컷 울고만 싶다. 바람은 칼끝처럼 매서웠다. 오랜 시간 시청 직원과 함께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 치미는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전혀 아무것도 입에 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경복궁 앞 중국집에서 점심까지 먹었다. 새벽엔 마음이 들떠서 밥이 먹히지 않았고 열차로 올라오면서는 행여 옷이 더럽혀질까봐 음료수도 마시지 못했다. 저기 오십니다. 시청 직원이 먼저 보고 손을 흔든다. 남편이 무엇인가를 겨드랑이에 끼고 고불고불 다가오고 있다. 정작 시골에 있을 때는 꼿꼿하던 허리가 도시로 나와 허구한 날 길바닥을 쓸면서 줍고 다니는 바람에 등이 활처럼 휘어지고 말았다. 안동댁은 고불거리며 다가오는 남편을 보자니 처음으로 측은지심이 인다. 그래,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청 직원의 말에 공 씨는 묵묵부답으로 벤치에 앉는다. 아저씨, 참말로 출세하셨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도 만나보고. 그래, 대통령께서 뭘 하십니까? 칭찬 많이 하시지에? 시청 직원이 달뜬 표정으로 묻는다. 집도 없이 새 집에 산다고 들었다면서 아파트에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더군요. 그래, 지금으로 만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내무부 장관님이 내 무릎을 쿡쿡 찌르시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말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나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본다는 게 그만 그러질 못했어요. 공 씨가 눈꺼풀을 끔뻑거리면서 시청 직원에게 털어놓는다. 공 씨의 말을 듣던 시청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인왕산을 멀거니 쳐다보곤 한숨을 내어쉰다.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대답이라고 해요? 우리 처지에 만족이라니. 우리한테 뭐가 있어 만족이에요? 집이 있어요. 자식들 직업이 안전해요. 게다가 당신은 길바닥이나 쓸고 다니는 처지 아니에요? 월급이나 받아요? 그런데 만족하다고요? 맙소사. 이래서 내가 따라 들어가야 했던 건데. 으이구. 측은했던 마음도 잠깐. 지금까지 울분을 가까스로 참고 있던 안동댁은 남편의 그 말에 분통이 터지고야 만다. 그건 아주머니 말씀이 맞네, 예. 내무부 장관께선 가만 계시면 대통령께서 아파트 한 채 주라고 지시를 내리실 낀데 와 필요 없는 소리를 해가 상통을 깨트리나 그기지에. 정말 아저씨가 말씀을 잘못하셨다 아닙니까? 아저씨도 참. 가만 계셨으면 아파트 한 채 받으실 낀데 괜한 말을 해가. 시청 직원은 마치 자기가 받을 아파트를 놓친 것만큼이나 아쉬워한다. 마, 잘못은 지한테 있었는 것 같심다. 미리 귀뜸을 해드렸어야 하는 긴데. 그런 말이 나올 줄 어야 알기나 했습니까? 생각을 못 했다 아입니까? 지도 맴이 이래 아픈데. 시청 직원은 애통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자신의 무릎을 툭툭 쳐댄다. 괜찮아요.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무엇하러 받아요, 그걸? 저렇다니까. 그래, 자기 생각만 해? 식구들이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안동댁은 얼굴 표정을 있는 대로 일그러뜨리면서 신음처럼 울부짖는다. 마음 같아선 한바탕 퍼부어대고 싶지만 장소가 장소일이 많지 꾹꾹 눌러참기는 하는데 여간 괴로운 노릇이 아니다. 어디 집에 가서 보자는 심정으로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안동댁은 한일자로 굳게 담은 입을 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11시가 다 되어서였다. 횟집 동네 사람들은 그때까지 공씨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동댁과 공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환호성과 함께 우레같은 박수를 쳐주었다. 안동댁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생각했다. 오늘 청와대에 못 들어간 일을 포함해서 그동안 남편으로 인해 감내했던 고생을 몽땅 털어놓아버리라고. 잘 됐네요. 모두들 모여있으니. 무슨 중대 발표를 기대하듯 사람들의 시선이 안동댁에게로 쏠린다. 청와대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들이다. 대통령께서 아파트 한 채 주시겠다는 걸 이 양반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네요. 지금으로 만족하다고 했다나 어쨌다나 하면서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처지에 지금으로 만족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고요. 집이 내 집이어서 만족이랍니까? 자식들 직업이 안전해서 만족이랍니까? 결혼을 시켜놔서 만족이랍니까? 돈이 있어 만족이랍니까? 먹는지 굶는지 입는지 벗는지 식구들은 내박쳐 놓은 채 남들만 거두며 살아온 처지에 말이에요. 가장이 그러고 다니니 자식을 가르칠 수가 있나? 제대로 먹여 살리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러면 그런다고 불만스러워하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모두들 계시니까 어디 말씀들을 해보시라고요. 안동댁은 얼굴이 파리해져서 열변을 토했고 공씨는 엉거주춤 선 자세로 머리만 숙이고 있을 뿐이다. 공씨 내외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횟집 마을 사람들은 안동댁의 말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분위기가 숙연하다. 당신이야 미친 짓 하고 다닌 대가로 상장을 수없이 받아대니까 그곳으로 만족하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지 모르지만 당신 때문에 고생한 애들이나 나는 도대체 뭐요? 그놈의 상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게요?
식구들 고생시키면서 쌓아놓는 재미요? 그런 것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나무이껏 못 둘러먹어 야단인 세상에 대통령이 주겠다는 것까지 거절해버려요? 대통령이 주면 자기 것으로 주나요? 그리고 난 오늘 청와대도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내무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이 양반만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안동댁은 입 가장자리에 거품을 물어가며 열변을 토해댄다. 공씨가 참말로 잘못했구마. 듣고 보니 그렇네 얘. 가마 계시지 와 그랬는교. 게다가 청와대도 못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서분했겠노. 그러게나 말이다. 그러하고 대통령이 주는 거는 받았으면 좋을 긴데 좋은 일도 좋지만 식구들 고생은 안 시켜야지. 사람들은 저마다 아쉬워하며 한마디씩 해댄다. 몸성하면 됐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깟 재산이 무슨 소용이라고요? 잠자코 있던 공씨가 불쑥 한마디를 던진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박효될 아파트까지 놓쳐버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판에 공씨의 그 같은 말은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 되고 말았다. 그래, 당신이 필요 없다는 그런 돈을 왜 자식들한테는 벌어오라며 이 먼 타지까지 데리고 와서 바다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벌어보낸 돈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요? 파도와 싸워가며 벌어들인 자식들의 피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까지 축내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파도와 싸우고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그런 돈까지 축내면서 재산이 필요 없다고? 이 양반아, 하늘이 내려다보고 웃어요, 하늘이. 양로원을 들여다본다. 가출 소년 소녀를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낸다 해서 자식들의 월급까지 경비로 쓰고 있는 것에 안동댁에 있는 대로 분통을 터뜨린다. 원수가 따로 없어요. 가장이라고 먹여 살리기를 했나? 자식들 가르치기를 했나? 전주로 이사온 이래 허구한 날 저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살 수가 있어야지요. 할 수 없이 내가 하숙을 치르고 애들은 얼음과자 장사, 신문팔이로 이날 이때까지 고생한 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보물처럼 터져나오는 안동댁의 말에 이해가 간다는 듯 횟집 마을 사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다 들어준 뒤 자리를 뜬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안동댁의 분풀이는 그칠 줄을 모른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막상 죽어봐요. 누가 당신 죽었다고 외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있나? 다 소용없는 짓이고 말고. 아버님은 남한테 욕은 먹었을 망정 식구들 고생은 안 시켰잖아요. 그런 아버님을 반만 닮았어봐. 식구들한테 이 고생을 시키나. 안동댁은 허탈스러운 감정을 가누지 못해 그때까지 버텨선 몸을 털썩 부리듯이 마루로 주저앉고 만다. 아버지는 왜들 먹여? 공씨가 부릅뜬 눈으로 안동댁을 노려본다. 깊이 내린 뿌리처럼 아버지의 지독한 평판은 그만한 세월과 함께 인근 마을에까지 골박혀 있었다. 소작인들이나 머슴들한테 인색했던 것은 물론 마을의 일이라면 가난한 사람들만큼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독하게 해서 모은 재산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자 억압에서 풀려난 망아지처럼 형이 노름과 계집질로 몽땅 탕진을 해버렸다. 공씨는 그런 아버지를 보아오면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버렸음은 물론 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룰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자신을 희생시키리라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출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오히려 도둑놈으로 몰려 몰매만 맞고 반죽음 상태가 되어 쫓겨난 그 남자를 생각해서도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돈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공씨가 격하게 쏘아붙인다. 그래요. 그걸 몰라 여태까지 딴짓이었어요? 나한테는 그렇다 쳐도 자식들한테까지 못할 일을 시키지는 말았어야지. 자식들이 보낸 돈까지 뿌리고 다니니 당신 같은 애비가 조선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당신처럼 애비 노릇 못할 바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아요. 차라리 없으면 우리들이 이 고생은 안 하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안동댁의 푸념을 멍청히 듣고 있던 공씨가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당신은 이 집에서 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차라리 들어오지를 말어. 안동댁은 밖으로 나가는 공씨의 뒤통수에 대고 거세게 쏘아붙인다. 그날 그렇게 집을 나간 공씨는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 참말로 별일이지.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걸은 날이 없었는데 어찌 된 일이고. 그러기는 말입니다. 계실 때는 모르겠더마 안 계시니까네 동네가 와 이리 허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이가 동네가 더러워 볼 수가 없는 기라. 그러고 말이다. 등대횟집 언나가 차에 치이고 어젯밤엔 처녀가 물에 빠져 죽었다 카더라. 한동안 잠잠하더마. 공씨가 있었으며 와 이런 일이 일어났을꼬. 그러고 사거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기라. 모두 이래 한숨만 짓고 있을 일이가 어떻게든 찾아봐야지. 안동댁보다도 횟집 사람들이 더 공씨를 걱정하고 나섰다. 닷새가 지나도 공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설마 돌아오겠지. 무슨 일이 있으려고. 당분간이라도 그 짓 하는 거 눈으로 안 보니까 속만 편하구먼. 홧김에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어댄 안동댁이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집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안동댁은 혹시나 하고 횟집 마을로 내려갔다. 그러나 공씨에 대한 소식은 아무데도 없었다. 안동댁은 허탕을 치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고 만다. 오늘 하루 오르내리기를 벌써 네 번째.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이제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다. 안동댁은 계단에 퍼덕거리고 앉아 부은 다리를 주무른다. 살포시 치부는 바닷바람이 다소나마 피로감을 씻겨주는 느낌이다. 저만큼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말이 없고 텅 빈 해수욕장과 확 트인 바다가 휑한 모습으로 다가든다. 바다는 또 막바지 빛을 사르는 태양을 마주보며 준엄하게 밤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게야? 바다로 떠난 두 아들 걱정에 근심 끊일 날이 없던 안동댁은 이제 남편까지 걱정해야 했다. 공씨가 지금처럼 오래도록 집을 비운 일은 없었다. 혹 무슨 사고라도? 아니야, 사고는 무슨. 내가 모진 소리를 해대니까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그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게지. 제 버릇 개주겠나?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편이 낫지. 그렇게 몰아붙여보지만 어느새 남편을 걱정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러워지는 마음이다. 그래도 부부라고. 안동댁은 한숨을 내쉬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계단을 오른다. 일주일이 되어오지만 공씨로부터는 여전히 소식이 없다. 텅 비어있는 집이 그나마 더 넓게만 느껴져 쓸쓸하다. 또 남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많다는 것에 안동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다고. 지금까지 가족은 돌보지 않으면서 남들만 보살핀다며 불만 불평을 늘어놓던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었다. 안동댁은 지금까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쑤셔박혀 있던 단스 옆 파란색의 상장 케이스를 꺼내 뚜껑을 걷어올린다. 대통령 하사품인 시계와 금일봉 봉투가 들어있다. 그것들은 남편의 채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만 같고 또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에 안동댁 자신이 흠칫 놀라고 만다. 벽지로도 쓰지 못할 종이댁이라고 구박한 지가 엊그젠데 이처럼 다르게 보이니 참 별일이구먼. 그러면서 안동댁은 전에 받아 넣어둔 상장들에도 생각이 미친다. 다락에서 라면 박스를 꺼낸다. 애물단지로만 여겼을 뿐 손대본 일이 없는 박스다. 그런데도 손길이 닿았던 것처럼 먼지가 앉아있지 않다. 아마도 남편이 수시로 들여다보았나 보다고 생각하면서
박스 입구를 열어젖힌다. 박스 안에는 전주에서 살 때 받은 수많은 상장들이 자곡자곡 들어있다. 받아올 때마다 불화를 일으켰던 종이 쪽지들인 것이다. 지금에서야 이것들이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라 남편이 피땀 흘린 노력이 대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노력 가지고 돈을 벌었더라면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고도 남았지. 새 집으로 전전하지 않아도 됐을 거고. 안동댁은 넋두리처럼 중얼거려 보고는 박스를 거꾸로 엎어 쏟는다. 상장이 너무 많아 손으로 드러낼 수도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상장들 말고 3단으로 접힌 누런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진다. 이 안에까지 상장이 들었나? 안동댁은 누런 봉투를 거꾸로 들고 털어낸다. 웬 도장에 통장이 떨어진다. 웬 통장이람? 지금까지 통장이라고는 가져본 일이 없었다. 안동댁은 눈을 깜빡거리면서 통장을 집어들고 들여다본다. 주택은행의 청약저축통장 거표지를 들추자 안정희라는 이름이 나온다. 안정희. 안동댁은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비명이 터져나온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안동댁은 떨리는 손끝으로 표지를 넘긴다. 그 안에 빼곡히 들어찬 숫자들을 보고서야 기절을 할 것처럼 놀래지고만 안동댁. 한 번도 찾은 일이 없는 5만원씩의 숫자가 숨 막히도록 가득 채워져 있다. 숫자를 헤아려 보는데 23번이다. 23번이라면 전주에서 이사 온 지 2년이 되어오는 달과 맞물린다. 그렇다면 부산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이미 통장을 만든 게 된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안동댁은 믿어져지지가 않아 몇 번이고 통장을 만든 연도와 날짜를 확인해 본다. 그것도 미심쩍어 통장을 만든 은행도 확인해 본다. 전주 서노송동 주택은행 지점에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고 5만 원씩 꼬박꼬박 넣은 곳은 부산 송도 주택은행 지점이다. 몇 번을 확인해 보아도 자신의 통장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꼬박꼬박 들어간 돈도 틀림이 없다. 이 영감탱이가? 안동댁은 눈물이 핑글 돌면서 가슴까지 미어지려고 한다. 벌어온 돈까지 축을 내던 남편이고 재산이 필요 없다던 남편이다. 그런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니. 엉뚱한 짓만 해서 속마저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가족들을 챙기고 있었다니. 그 마음을 생각하자 가슴이 뭉클해진다. 안동댁은 그런 사람이 종족을 감출 건 뭐냐면서 푸념을 늘어놓다가 한 생각이 퍼뜩 떠오른다. 그래,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누? 안동댁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짚어나간다. 시어머니 제사가 모레로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남편 없어진 일로만 정신없이 허둥대다 코앞으로 다가온 시어머니의 제사를 잊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남편은 어디에 있든 시어머니의 제사에 참석할 것이었다. 죽지 않았으면.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탕진하고 남원으로 나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형이지만 그 형이 지내는 부모님의 제사에 빠진 일이 없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인 공 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고 그게 결국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테니 잘하고 있다 라고 공 씨의 편을 들어주는 쪽하고 무슨 소리? 아무리 바깥에서 남들에게만 잘하고 집에서는 그렇게 무의도식하듯이 사는 사람을 어떤 가족이 좋아할까 하는 비난하는 쪽.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쪽 다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한쪽 편을 들었다가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두 편이 다 이해가 너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공 씨의 그 타협 없는 생활 방식엔 좀 불만이긴 합니다. 아니,
집안에 돈도 적당히 벌어다 주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면 어디 못 쓰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누가 잡아가기라도 하는 건가요? 주구장창 동네 일에만 전념하면이야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공신의 집에 돈이라도 주는 것도 아니고 쌀이라도 갖다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자기 돈 버는 일과 적당하게 분배를 하면서 하면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동네에도 좋은 일이 될 텐데 말입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초반에 저는 안동댁이 공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 읽어가다 보니 또 한편 안동댁이 이해가 되기도 했다가 또 나중엔 공씨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웃기죠? 왔다 갔다. 그러다가 한 소리 듣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공씨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이건 작가님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작가님, 공씨는 별탈 없이 돌아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안동댁을 보니까 제 마음도 왠지 봄눈 녹듯이 좋아졌습니다. 안동댁도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이젠 표창장을 받아와도 화내진 않겠죠?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아파트 한 채 줄까 할 때 그냥 넙죽 받아버리지. 참, 그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좀 속물이죠? 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현경숙 작가의 표창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